좀 쉬셨어요? 편집했어. 여행에서도 편집하는 유튜버. 아 진짜 피곤하다 오늘. 낮에 많이 돌아다녔더니 생각보다 가까운 듯 하면서도 한참 멀었어 우리. 생각보다 좀 또 호치민처럼 가까운 듯 하면서 좀 먼 듯한 그런 느낌. 그러기도 하고 또 추워서 감기 기운 살짝 감기 기운도 살짝 있고 춥긴 추워. 근데 아까 시내에서 또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반팔 입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감기 걸리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몸보신 해야죠. 또 하나이까지 와서 몸보신 컨텐츠요. 낮에 고생도 했고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몸보신인데 할머니의 고향 거기 맞죠? 이북. 네. 형 할머니 고향 음식으로. 북한식당? 북한식당 가자고? 여기 왔으면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나도 호치민에 예전에 그 류경식당이라고 북한식당이 있어서 한번 가보긴 했는데 좀 무서워. 삼엄이요? 삼엄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 국정원에서 지켜보고 있다. 가면은 뭐 어디 리스트에 올라간다. 근데 뭐 그런 건 개뻔 같고 그때도 인사대 다닐 때 친한 형들이 아 여기 왔으면 북한 식당도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따라가서 식사는 한 적은 있는데 막 그런 소문도 있으니까 좀 쫄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또 안내원이라고 할 거야 아마 그 종업원들을. 네. 그분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같은 한국말이잖아. 같은 한글을 쓰고 있잖아. 네. 되게 신기했어. 말투는 조금 뭐 호치민 하노이처럼 다르지만 이질감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한국말을 쓰니까 조금 동포애 같은 거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지. 그래서 오늘 북한 식당 한번 가보자. 할머니 맛도 느껴보고 동포애도 느껴보고. 근데 내가 호치민에서 느꼈던 그 북한 음식은 조금 할머니 음식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래도 가보자. 그걸 가면 되지 뭐.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호치민하고 또 비교도 해보고. 그렇지. 지금 없어졌지만 뭐 예전에도 한국분들 관광 오시거나 아니면은 교민분들 네. 많이 가셨거든. 또 오랜만에 또 대동강 맥주를 한잔 해야겠구만. 거기가 고려식당이지? 네. 많은 유튜버들이 또 찍긴 했는데 또 우리도 한번 가서 찍어보자. 좋은 생각 같아. 오늘은 북한식당입니다. 북한식당으로 가시지요. 짜오. 이제 조금 동네 눈에 들어오는데. 내일 가. 와. 오, 사람 있어. 잠깐만요. 오, 도착하니까 살짝 걸리네요. 무섭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십니까? 저희 두 명. 저희만 좀 찍을게요. 저희만 찍을게요. 네. 네. 이쪽으로 가야 돼요? 네. 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셔. 완전 깜짝 놀랐어. 뭐라 말해야 되는데 굳었어 지금. 어, 다 이뻐. 역시 남남 분녀가 만나봅니다. 맛있는 거 먹자 오늘. 북한 음식. LA 갈비. 근데 재밌는 건 전부 다 한국 사람님이. 동포애가 막 느껴진다. 우리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그건 변하지 않아. 흔한 평양냉면 이런 거 먹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어 대시가. 너 쓰러질까 봐 걱정돼서. 특산 갈비구이인 거네. 특산 위에 하는 갈비구이 먹고 있다가 냉면 한번 먹을래? 네. 저 네. 너무 이쁘다. 네, 저희 이게 1인분 가격이죠? 이거 2인분 주시고요. 소주는 없나요? 아, 처음처럼. 평양 술 드셔보세요. 평양 소주? 소주는 아닌데 평양 술이 있어요. 들쭉술이랑. 들쭉술이 음식이 더 싸네. 일단 대동강 맥주 하나 주십시오. 김치도 하나 드시겠습니까? 김치도 하나 주세요. 아, 예. 아,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쁘시다. 선수님을 여기서. 저희 호치민에서 왔거든요.
예. 예전에 그 류경 식당이라고 있었거든요. 호칭. 예. 그게 없어져가지고. 호칭에 있던 마을이. 예. 거기. 막 딱딱할 줄 알았는데 되게 시끄럽네. 같은 회사라. 네, 같은 회사래. 유형 식당이야. 그냥 신비한 느낌이 있네요. 같은 한민족인. 김치도 하나 시켜가지고 김치도 나왔고 미역 무침 같아. 두부, 숙주나물. 써서. 써서. 예전에 그 류경 식당에서도 먹었던 김치가 되게 식힌 김치였거든. 네. 우리나라 이제 배추 김치하고 이제 비교되는 거는 약간 이게 좀 상큼해. 상큼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북분이시라. 네. 네. 아우 긴장되네. 이게 뭐라고 긴장이 돼. 말투가 하노이 발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딱딱한 그런 게 있지. 네, 딱딱한 그 느낌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성함이. 아, 형 이렇게 긴장한 거 처음 보는데. 아유, 너 진짜 너무 이쁘죠. 깜짝 놀랐어요. 아, 대동강 맥주. 야, 그거 그만 먹었을까? 그만 먹었을까? 옛날 고등학교 때 먹던 그 느낌의 맛이다. 옛날 맥주 맛. 오비라고. 오비라고 맛이야. 네. 4.5도고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산지는 평양시 사동구역 대동강 맥주 공장. 살다 보니 대동강 맥주를 다 먹어보네요. 나는 예전에 먹어봤지. 이런 데 와서 처음처럼 먹느니 북한 맥주도 한번 먹어보고 북한 음식도 먹어보고. 맥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맥주가 북한에서 들어온 거라 35만 원. 술값이 제일 비싸네. 좀 특수를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150만 원. 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네. 음식이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평양냉면 하나 하고 김밥을 한번. 네. 평양냉면 하나 하고 평양 김밥.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구워주실 줄 알았는데 안 구워주시네. 전형적인 LA 갈비고 그냥 갈비. 양념 갈비. 양념 살짝 돼있어. 맛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얼른 먹자. 네. 북한 식당에서 LA 갈비는 못 참지. 아, 요. 우리나라는 이제 굽는 정도가 다르니까 좀 많이 짜기네. 많이 굽는다. 북한 고급 식당에 와 있는 듯. 교민분들도 많은 거 보니까 방송국이 꽤 있나 봐.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 한식당이랑 다르게 조금 허술하네. 파절이도 없어서. 파절이도 없고 반찬들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좀 서운하고 김치도 시켜 먹어야 되고. 피 같은 대동강 맥주를. 아예 오비 먹을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우리 세훈이 저 평양냉면 시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후식으로 주는 양이 작은 거래서 두 개부터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어묵간장 맛이 시작했습니까? 아 그게 후식이에요? 네. 양이 작게 나오는 거. 이게? 아니 아니 이거. 예. 그거 이거 같습니다. 이거가 된단 말입니다. 아 이거 이걸로 네. 이걸로. 맛있는 겁니다. 이걸로 아 예, 이거 하나 김밥 하나. 예, 김밥 하나. 네. 그걸로 된단 말입니다. 귀여워. 때리는 줄 알아서 따라했다고. 형 지금 뼈만 먹고 있다. 알지 형 뼈에 진심인 거? 그렇죠. 양념 맛은
우리나라 기본 식당에서 파는 그런 LA 갈비 맛인데, 일단 이제 고기가 조금, 구이가 많이 오버쿡 돼가지고, 좀 질긴 부분이 좀 있는데 맛있어. 맛있네요. 나는 뼈만 있으면 돼. 근데 호치민에 있던 유경 식당도 반은 한국분, 반은 베트남 사람들. 일단 베트남 사람들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좀 신기했었어요. 신기하겠네요, 지금. 지금도 막 두 팀 막 단체로 막 쭉 들어갔잖아요. 네. 가격이 꽤 있는데. 먹고 살만 한 개벼. 맥주 하나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북한말이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식이밥을 좀 더 드시지 마시고. 아유. 식이 오를 때까지 마시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게 좀. 취기 받을 정도로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기하다. 취기 받을 정도로, 우리는 취기 오를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걱정해 주시네. 여기 형수님들 많이 계시네요. 형수님들, 예비 형수님들. 불가. 형 국정원 조사받을 수도 있어. 어우, 잘 나오네요. 저랑 계좌랑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기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평양냉면. 아우, 면. 여기서 다 뽑는 건가요? 네, 직접 뽑습니다. 아, 직접 물렀다고 표현하시네요. 닭고기도 올라가고, 소고기도 올라가고,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도 있어요? 아름다우십니다. 당황하셨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남남 북녀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자신이 어느 편이라고, 잘나신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남자답게 생긴 걸로. 맞지? 네. 북한에서도 인정하는 거. 인정까지는 아닌가요? 아,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데? 드셔보시죠. 아까 보니까 면을 살짝 들어가지고 면 안에다가 초를 뿌린 다음에 겨자를 겉에서 풀고 비벼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우리나라 냉면이랑 전혀 달라요. 반투명이에요, 반투명.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회초 같아요, 회초. 굴고 있어요. 평양의 맛입니까? 맛있다. 맛있어요? 굉장히 깊어 맛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냉면 생각하면, 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육수예요. 고기 육수에다가. 근데 깊은 맛이 있네. 기대되네. 아, 진짜 맛있어. 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맛. 내가 호치민에 있는 유경식당에서 먹었던 맛하고는 또 달라. 오, 진한 육수 맛인데. 진한 육수, 고기 육수 맛. 괜찮네. 비싸서 그러지. 아, 면발도 진짜 행복했나. 맛있다. 닭고기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 네, 김밥 나왔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너무 놀라지 말고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평양김밥. 기대가 되는만. 그런 느낌. 보조김밥은 음식보다는 친구 엄마가 만든 맛이구만. 우리나라 김밥 생각하면 안 돼. 일단 밥이 질어. 지름 밥 김밥이야.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내용물은 뭐 똑같아. 우리나라랑 맛살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단무지도 들어가고, 이런 계란도 들어가고, 깻잎도 들어가. 네. 평양에서 진짜로 이렇게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밥이 좀 질어서 이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네. 근데 나쁘진 않아. 친구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얼른 먹자, 돼지가. 네. 죽 아니에요, 죽? 좀 질어. 평양의 김밥은 약간 지른 걸로. 안 납니다. 네. 안 납니다. 좀 지를 수 있어요. 근데 참기름이랑 소금간 하는 거 보면은 딱 우리나라 김밥 들어가는 그 재료. 오늘 내가 봤을 때 1등은 냉면. 냉면 진짜 맛있다. 맛은 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아주 맛이 있습니다.
어? 광주 사투리냐? 아우, 무지하게 잘 먹었네. 막장 하자. 또 오늘 또 이렇게 멀리 하노이까지 와서 추억의 또 북한 식당을 한번 와봤는데 배식이 오늘 처음이잖아. 처음이죠. 음식 어떤 거 같아? 새롭고 한 번쯤은 하노이에서 와볼 만한 식당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해외에 많은 또 북한 식당들이 있더라. 물론 중국에 제일 많고 뭐 라오스라든지 이런 동남아 국가에 이렇게 많은 또 북한 식당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왜 북한 외화벌인 북한 식당에서 왜 돈을 쓰냐. 저희도 정은이는 싫어요. 근데 여행 오셔서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그런 우리가 언제 북한 사람을 만나보겠어요. 그렇죠. 진짜 뭐 탈북한 분들도 아니고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일하시는 분들인데 뭐 이렇게 동남도 한 번씩 하면서 같이 웃고 담소도 나누면서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경험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계산을 해야겠지? 얼마나 나왔을라나? 기대가 됩니다. 어머! 계산서 좀. 네. 좀 많이 나왔네. 네. 우리 총 경비에 그럴 값어치는 있었습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네. 괜찮았어 나는. 저도 좋았습니다. 저기 커피라도. 아니 괜찮습니다. 아 예. 돈에 욕심이 없으시네. 커피값이라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좋았어? 사실 음식을 먹었다기보다 그냥 북한을 체험한 듯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막 이렇게 또 북한 사람 만나보겠어. 그 정도로 조금 신기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같은 한민족이라는 거 농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언어가 같으니까 그래요. 가까운데 벽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죠. 그런 게 조금 있긴 네. 해. 하여튼 오늘의 하노이 북한 식당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와요.